고려대 외국어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전 세계의 수험생 여러분,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여권 사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하고 패스포트, 지원하는 학생 거랑 그리고 부모 모두입니다. 그래서 패스포트에 대해서 패스포트 자체를 제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 본인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 거 까지 제출해줘야 된다. 여권 사본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사본 또는 대한민국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이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신분증은 사본이지만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한국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국가들이 본인들의 Family Registration, 가족이 해당 국가에 어떻게 관계로 되어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이죠. 중국 국적 지원자는 호구부 및 친속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번역 공중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랑 한국어는 바로 제출하면 되지만은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번역 공증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외에 중국 외의 국적 지원자는 지원자의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우리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된다는 서류면 되겠습니다. Certificat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his or her parents.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분 서류라고 하죠. 고려대학교 외국인 학생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꼼꼼하게 제출 서류를 잘 갖춰서 진정으로 원하는 고려대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싸이미 입시 컨설팅 샘홍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